국회 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.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.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.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선대 대표님. 네, 좀 조용히 하시죠. 저기 저 방청객도 계시고 좀 조용히 하시죠. 네, 박찬대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시겠다고 하니까. 네, 조용히 하시죠.
국회 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.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. 이상입니다.